11월 2일 고소작업대에서 지붕 판넬 설치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. 11월 4일 축사 지붕 전선관 설치 작업 중 고소작업대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사망. 10월 30일 추락방지망 설치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. 11월 7일 콘크리트 가벽 철거 작업 중 콘크리트 가벽이 넘어지며 깔려 사망. 11월 8일 작업대 해체 작업 중 상부에 고정되어 있지 않던 작업대가 떨어져 이에 맞아 사망. 11월 9일 고 거푸집 조립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. 11월 9일 방음터널 지붕판 철거 작업 중 지붕판이 깨지며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. 10월 15일 출입구 상부 슬라브 철거 작업 중 떨어진 슬라브에 맞아 치료 중 사망. 11월 10일 지붕에서 작업 중 채광창을 밟고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. 11월 7일 A형 사다리에서 천장 등박스 설치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. 11월 12일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. 11월 11일 옥탑층 거푸집 해체 작업 중 계곡으로 빠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사망. 11월 15일 지붕 위에서 자재를 운반하다 채광창이 파손되며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. 11월 22일 천공 작업 중 창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시공 상태를 확인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. 11월 22일 지붕 보수 공사 현장에서 노후된 채광창을 밟고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. 11월 22일 거푸집 설치 작업 중 벽면이 붕괴되며 토사에 깔려 사망. 11월 22일 옹벽 인근 충전시설 전선 포설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. 11월 27일 교량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되며 교량 하부 저수지로 떨어져 2명 사망, 6명 부상. 11월 26일 하수관로 설치 후 괴메우기 작업 중 굴착기에 재해자가 끼어 치료 중 사망. 11월 27일 복공판 고정 작업 중 복공판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.